아침을 보낼 수가 없다고요. 언니, 내가 불행하더라도 언니가 행복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공부대로 하겠어요. 앞으로는 책과 악기를 벗삼아 홀로 공부에만 전념하겠어요. 그녀의 언니는 아주 방장 말괄량이고, 또 그녀의 언니가 시집을 가기 전까지 그녀 집안 단단히 처박혀 있어요. 그녀를 얻기 위해서라면 난 노예라도 되겠어. 부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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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친구 사이에 무슨 긴 말이 필요한가? 산더미 같은 재산만 있으면 되지. 내가 청혼하는 게 음악이라면 그에 맞는 반주는 재산이니까. 당신도 청혼자로 나선 이상 이분께 보답을 해드려야죠. 우리 모두 이분께 은혜를 입는다니까요. 아,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럼 넌 부자가 더 좋다는 거구나. 그래미와 결혼해서 오가 있다 이거야? 너? 당신 아버님은 당신을 나에게 준다고 생각하셨어. 뭐 지참은 얘기도 끝났고. 당신이 싫든 중간에 나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걔도 일요일엔 결혼하는 거예요. 키스해줘요. 이태리의 나학원 페두어. 그곳에 나이에 대적택이 있어. 안에는 김식기야 금패물이 세대로 나이에 입에 금마저 세대로 숨쳐가버린 것처럼 석기로 터져버렸어. 나이에 땅이면 천만 테트라트 플리아 해석을 해주세요. 아이고, 오늘이 결혼식 날인데 신랑이 깜깜 무소식입니다. 저기 저렇게 나 주례를 올리려고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신랑이 안 온다면 이 얼마나 금방 지리겠습니까? 자자 여러분, 신부의 명령을 따라주십시오. 필요한 잔을 가셔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드시고 마음껏 즐겨주십시오. 하지만 이 귀여운 게이트는 제가 데려가야겠습니다. 발버둥 쳐도 소용없어. 누구든 건드려보시오. 잠깐! 이게 뭐야? 이게 양고기인가? 그러니 우리 오늘 밤은 한식합시다. 첫날 밤을 치를 신방으로 안내할게요. 기름 피우고 해야겠. 유채지 위에 연인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자 마음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네. 날 답답하면 할수록 그의 심술은 더욱 기승을 부리나 봐. 부탁이에요, 사방님. 아니, 이것도 뭐야? 만약에 대개 생각도 저와 똑같으시다면 혼약정을 맺어. 최초의 아버님이 오셨다고. 아, 꼭 좀 전해주시오. 아, 뭔 소리야? 그 아버지 저기 있구만. 그럼 당신이 그의 부친이요? 죽었어. 이게 어찌 된 일이야? 용서해주세요, 아버지. 아니, 뭘 잘못했느냐? 그나저나 루첸티오는 어디 갔어? 여기 있습니다. 진짜 빈첸티오 씨의 진짜 아들입니다. 형님, 형수님, 그리고 한 쌍을 이루신 호텐시 부부 모두가 마음껏 여러분, 지금 하나 앉아서 벗고 떠들고 보냅니다. 그렇지. 그렇다면 그 증거로 각자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를 불러보도록 하죠. 불러서 가장 먼저 오는 아내가 가장 남편 말을 신뢰하는 거니 그 남편이 내게 한 돈을 가지기로 하고 내 일을 걷는 것이 어떻습니까? 남편은 당신의 주인이요, 당신의 생명이요, 당신의 수호자요, 당신의 머리요, 당신의 공주이십니다.